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함께 알아보죠. 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삼성중지점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윤여민 팀장의 종목입니다. 7월 19일에 진입했던 CS윈드 현재 7만 9천원에 편입을 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1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리아 서킷트 살펴보죠. 15,100원에 편입을 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8.61%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진입했던 ST팜 살펴보겠습니다. 10만 7,400원에 진입을 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현재 1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ST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승률도 굉장히 좋고요. 뭐 mRNA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각광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팀장님? 예, 사실 지난주에 좀 큰 뉴스가 나왔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국내 백신에 대한 어떤 의지를 확고하게 좀 밝혔다는 점. 사실 이런 뉴스가 좀 모멘텀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체적으로 좀 모멘텀이 상당히 많은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영업이익이 좀 흑자로 돌아선 점, 사실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영업이익이 났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mRNA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한미약품 GC녹시자와 함께 한국에서 지금 컨소시엄을 좀 구성해서 하고 있다는 점, 여기에 이제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 개발도 좀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또 5 프라임 캠핑이라고 해서 좀 그 관련된 좀 핵심 기술을 갖고 있다는 점, 국내 특허뿐만 아니라 글로벌 특허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CMO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한다는 점, 또 자체적으로 파이프라인이 많죠. 뭐 에이즈 치료제 개발 같은 여러 가지 좀 파이프라인 많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가는 그렇게 많이 가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그 당시에 목표가를 전고점 14만 5천 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일단 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으니까 분명히 좀 차익 실현하시면서 가시는 것도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더 업사이드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면서 14만 5천 원까지 한번 목표가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가진 모멘텀이 많습니다. 목표가까지 한번 유지해보는 전략 세워보자,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은 어떤 섹터로 한번 가볼까요, 팀장님? 예, 오랜만에 좀 2차전지 섹터 좀 가져왔는데, 일단 이 종목도 지금 모멘텀이 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조적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정책적인 부분 좀 추가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등에 대해서 최대 50% 지금 전기 자동차를 좀 채우겠다라고 좀 목표를 좀 밝혔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서 내연차에 대한 어떤 연비라든지 대기오염 규제를 좀 대폭 강화를 하고 전기차 판매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사실은 그 미국에서 전기차의 어떤 침투율이 3%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봤을 때 50%라는 수치는 상당히 좀 공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포드, 크라이슬러 같은 미국의 빅테크죠. 지금 빅3가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정책을 좀 참여하겠다라고 좀 의지를 밝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여전히 전기차 시장 많이 좀 작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구매 보조금의 한도까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상향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을 받고 미국 시장이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또 수치를 또 말씀을 드리게 되면 두 번째로 지금 6월달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좀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56만 대를 좀 기록을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137%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중국과 유럽이 어떻게 보면 투톱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150% 이상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일단 미국도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6월달 판매량이 한 5만 대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전년 대비해서 한 70% 정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역별로의 어떤 편차가 좀 많이 줄어들면서 같이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업체별로는 테슬라가 여전히 1위를 좀 지키고 있고요. 뭐 점유율은 16% 정도를 좀 지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올 연말까지 전기차는 한 500만 대 이상 좀 팔릴 것을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가장 좀 집중적으로 봐야 할 전기차용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242기가와트가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68%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달에 지금 판매량이 50만 대가 됐고요. 지금 6월까지 누적 이제 상반기 누적 판매량이 260만 대. 그리고 올해까지 봤을 때 이제 520만 대 정도로 지금 전기차가 판매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2차전지 관련돼서는 사실 우려가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3월 달 이후에 좀 원성차 업체들이 전기 배터리를 내재화한다는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우려가 좀 확대됐던 것은 좀 사실입니다만 오히려 이제 조인벤처를 통해서 협력을 좀 강화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오히려 좀 수주 잔고가 늘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더 구조적 성장을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친환경 기조에 정부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뭐 안 봐야 될 이유가 없는 섹터가 사실 2차 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고르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골라오셨나요? 일단 뭐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좀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2분기에 좀 사상 최대 매출 실적을 좀 경신을 했습니다. 2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922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2% 증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하반기에 좀 전지박 생산 라인을 좀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이라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상반기만 했을 때만 4개 정도 라인이 좀 돌아가고 있었는데 연말에는 8개 라인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수율도 점진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매출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전지박 매출 같은 경우 상반기에는 131억이었지만 하반기에는 564억으로 한 5배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전지박 증설 외에도 이제 그 중국의 OLED 소재 공장도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OLED 소재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2025년에까지 좀 매출액 3,600억 정도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한 상태입니다. 이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지박뿐만 아니라 OLED 쪽에서도 상당히 모멘텀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가격적인 좀 전략을 제시해 드리면 뭐 시초가에 편입하는 걸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5만 3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의 공략가의 종목은 솔루스 첨단 소재였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재 쪽으로 엮이기도 하면서 함께 OLED 쪽으로도 엮이면서 두 가지 다 강한 섹터 지금 모멘텀 받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 목표가는 7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 5만 7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